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홀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3년 7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프리고진 등 바그너 그룹 지휘관을 포함한 35명이 크렘린궁에서 3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중단한 지 닷새 만에 만났다고 하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시 사건에 대한 그의 평가를 밝혔고 같은 사건에 대한 바그너 지휘관들의 설명도 청취했다고 합니다. 이어 바그너 그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그들은 대통령의 지지자이고 병사들은 여전히 대통령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바흐무트, 베르단스크 방향, 멜리토폴 방향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 방향을 따라 제한된 지상 공격을 펼쳤습니다. 스바토베 북서쪽 16km 지점입니다. 이 지역에서 약간의 진격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거두어 우크라이나를 격퇴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크레민의 남쪽에 위치한 숲에서도 성공적인 공세 작전을 이어나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병참선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고지 하나를 장악하였는데 이 덕분에 바흐무트에 포격하기가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포위하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이며 천천히 포위를 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서쪽 방향에서 많은 입지를 확보한 모양인데요. 바흐무트를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이 포위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러시아군 내에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바그너 그룹의 철수로 인해 인력 공백이 발생하자 생긴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탈환한다는 판단을 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지역에서 24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탈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체첸군은 체첸 특수부대를 바흐무트 방향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체첸군과 조우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체첸군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확인된 지역은 아브디브카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곳에서도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바흐무트에서는 북동쪽, 북서쪽, 남서쪽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진격하고 있으며 수준으로 바흐무트가 포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디브카에서는 러시아군의 제한적인 지상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아브디브카 서쪽으로 6km 지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견고한 방어선과 조우하게 되었고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베르단스크와 멜리토폴 방향에서는 최대 1km 정도 진격한 것으로 보이며 방어선을 돌파한 지역도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서쪽 15km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리키브 남쪽에 대한 반격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리키브 남쪽 14km 지점까지 진격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타인 근처까지 공격한 것으로 보아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뚫려서 계속 진격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오리키브 남서쪽 25km 지점까지 우크라이나군이 확인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진격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나 확실한 것은 방어선이 함락된 이후 꽤나 많이 진격을 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우크라이나군 탈환 지역을 놓고 보자면요. 우크라이나군은 5주 만에 러시아군이 6개월 동안 함락시킨 영토와 거의 같은 양의 영토를 탈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